안녕하세요. 광주 미티비 뉴스 김동원입니다. 오늘 난임 관련 뉴스는 유전자 가위에 대한 것입니다. 네이버에 유전자 가위를 검색해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특정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부위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USA Today라는 미국 신문에 소개된 뉴스를 보면 연구원들이 몇몇 건강한 난자 기증자와 한 명의 정자 기증자를 모집했는데 남자 한 명은 비유성 심근병증이라고 불리는 흔한 심장질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은 느닷없이 사람들에게 심부전과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병입니다.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남자의 아이들의 절반은 유전자와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연구원들은 난자에 남자의 정자를 수정시켰고 동시에 그 난자들에는 유전자 편집 도구들도 같이 주입되었습니다. 크리스퍼라고 불리는 이 도구에는 나쁜 유전자를 목표로 삼고 잘라내기 위해 준비된 효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결과로 배아들이 건강한 형태로 상처를 복구하는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58개 배아 중 42개 배아, 즉 72.4%가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예상 50%에 비해 확연한 개선세를 보였으며 또한 복원된 배아들은 잘못된 유전자 절단이나 목표 유전자의 예상치보단 손상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아빠의 유전병이 후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USA Today는 이와 함께 윤리적인 면을 지적했는데요. 이 만능 유전자 편집 가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상상을 초월한 이상한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고 현재 법적으로도 수많은 이견이 존재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네요. 하지만 머지않아 이렇게 유전자 치료로 우성인 형질이나 좋은 유전자만 골라서 남기는 슈퍼 베이비를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의 난임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